make it hot. 아무튼 오늘 진행을 하니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Mercedes EQ, you know what I'm saying? Mercedes EQ, you know what I'm saying? 제가 모델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 좀 모델 시켜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좋고 사이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서울로 이렇게 지나가서 드라이브 탈 때 너무나 좋은 차입니다. 딱 사이즈가 완벽했어. 여러분 정말 Mercedes EQ baby. 일단은 이쪽으로 와시보면 일단은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어! 와! 하이 테크놀로지! 오케이! 여러분! 잠깐만. 말라. 얼굴도 안 다친 거 봤죠? 일단은 트렁크 스페이스가 기가 막히게 넓습니다. 여기 사람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짐도 넣을 수도 있고 와우! 이따 시동을 켜겠습니다. 시동을 켜는데 엔진이 소리도 안 나. 와, 이 차 장난 아니야. 오케이, 일단은 이 벤츠가 EQ가 야심탕하게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에어 퀄리티가 여기가 다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밖에 뿐 is everywhere 다 나옵니다. 정말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small SUV지만 되게 넓고 일단은 느껴봅시다. 얼마나 편한지. 편해요. 편해. 이 차 얻는 게 없어. 정말 너무 편하고 잠자고 싶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누우고 싶고 참 좋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 벤츠. 드라이브 노래 틀어줘. 오? 아 여기 노래 부시러 온 거예요? 쇼터뷰에서 꼭 이거 불러보고 싶었어요. 오 마이 갓! 벤츠 안에서! 벤츠 안에서. 멀리 하늘에 노을이 번졌어. 어쩌면 내가 불꽃물 될 것만 같아. 달리는 창밖으로 모든 것이 진해져 너를 향해 가는 내 맘 이렇게 더 물들어. 나같이 제시와 함께 너와 함께 떠오르는 내 맘을 붙잡고 달려볼까.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가성이 잘 나와. Let's go. 어디라도 네가 있다면 그냥 날 try 멈춰지 내 핸들에 손을 올려볼까. 눈 감아 거기 서 있을까. Yeah. 와우! 이 노래 분위기랑 이 차가 너무나 잘 어울리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가성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와? 아침부터 쇼텀 뷰 오 마이 갓 화음 좀 맞춰봐요 오빠. 안 놀라시네. 잘하네.
오빠가 할 때 이렇게 놀래. 오빠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더워 죽겠는데. 저도 얼마나 밖에 있고 싶었었는지 아세요? 제 벤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아 근데 일단은 EQ 카페에서 지금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소개 멘트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아니 아직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사람. 아직 소개 안 하고. 지금 정엽 씨는 오디오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 거죠? 네. 네. 얼굴 괜히 표정 관리했네. 네. 오케이 오늘 쇼트뷰 주인공 Very Handsome 결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미로운 노래 장인 네. 장혁 오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정혁 오빠 나왔습니다. 저는 들어갈게요.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네. 제가 하는 짓인데 왜 그러세요? 아,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감미로운 노래 장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을 보고 여기 꽂혀서 장협이 된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Nothing Better 부른 네, 장협입니다. 아, Nothing Better보다 더 많죠. 왜 그러세요? 자신감 있고 사세요, 오빠. 자신감 있고 살게요. 네네네. 자신감을 입고 살아야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일단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쇼트뷰를 왜 나왔습니까? 더 아, 팬입니까? 네, 팬이에요. 제가 나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일인가? 다들 쇼트뷰 나오면 다 나 만나려고요. 진짜 제가 활동을 잘 안 하다가 방송 활동 특히나 진짜 안 하는데 이제는 이제 대중 아티스트로서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에 좀 네, 제시랑 또 만나러 오고 싶어서.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나는 소문이 진심? 전곡을 찍는 기분. 네,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쇼터뷰 최초로 태블릿 PC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케이. 개정이에요. 언제쯤 만드셨어요? 한 5일 됐어요. 아니, 5일? 진짜로 이 소통 창구를 좀 더 다하게 늘려서 사람들하고 좀 다양한 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5일이 됐고 5 days 따뜻해 사진이... 만져봐요 따끈따끈 만져봐요 인스타 막내예요 막내 따끈따끈 아니 근데 뭐 그 사진이 많아 잠깐만 아니 5일이면 야. 거의 한 하나 두 개 정도 나오거든 깜짝 놀라 이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아니 5 days인데 게시물이 39개야 사진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거기 10장까지 하나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시 그거는 내가 찝어줄 게 있어요 보시면 지금 사진을 이유가 조금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시면 있다가 이렇게 피드가 3장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3장을 색깔을 맞추시더라고요 네, 여기 봐 퍼플로 여긴 지금 이렇게 여긴 지금 이렇게 약간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느낌 여기는 또 그린 약간 올리브를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 그러니까 피드를 딱 봤을 때 뭔가 코디네이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여기, 게 하고 싶었어요 블루 그리고 여기 브라운 여긴 흑백으로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파란색 옷 입은 거 한번 찝어봐 주세요 여기 어떤 파란색? 이거요. 파란색이 여기 보시면 아니면? 여기 또 해시태그 샵 브라솔 샵 마데카솔 위트를 좀 많이 라임을 좋아하는데 사실 인스타 핫 인플루언서로서 네네네. 지금 이제 새내기잖아요 우리 정엽 씨가 인스타 에이. 인스타 막내입니다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뭐 초반에도 나도 이랬어요 그 흥분하니까 아 흥분했다 아 저 약간 흥분 상태예요 지금 흥분 상태 그럼 앞으로 약간 방향을 좀 언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아니 그냥 오빠답게 하는 게 맞고요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빠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빠 좀 있으면 이렇게 못해요 지겨워서 맨날 어떻게 세 개씩 똑같은 색깔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정엽 씨가 들으면 눈 돌아갈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요? 아 이거 제가 잘 말 안 하는데 제시가 태그 해주잖아요 그럼 한 2만 올라가요 아 그래요? 딱 깜짝 놀랄걸요 아마? 일단은 우리 예. 이따가 사진 한 찍고 찍고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의자 안 돌리는데 네네네 아 이만에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 브라운 아이드 소울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했어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아티스트시고 우리나라 대표 보컬 아 오케이 네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리더 네, 맞습니까? 네. 아, 드시려고 드시고 대답하죠. 아 드시오 충분히 드세요. 여기 EQ Mercedes Benz에서 음료수가 나왔어요. 오. 전국에서 여기만 파는 거예요. 이 카페에서만. 오호.
it's like milky, but it's sweet. 이거는 반납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가져가도? 어, 아.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야, 치사이 이거 가져가. 정말 이것도 가져가시면 너무하신다, 진짜. 이게 또 목구멍에 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네. 목구멍에, 목구멍에 좋아요. 아니,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리더가 정엽 씨였군요. 어, 리더가 사실 별 특별한 어떤 그 상징적인 건 없고요. 네. 그냥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제가. 오. 제 형이어서 그중에서. 그래서 그냥 뭐 동생들의 어떤 예우 차원이었던 거죠. 태어났어, 맨. 어렸을 때 엄청 노래방에서 엄청 막 불렀는데 교포들끼리. 아, 그랬어. 음도 안 올라가는데 그냥 술 취해서 그때는 뭐 그냥 2000년대는 다 그냥 브라운 아이 브라운 아이 소는 그냥 한국뿐이 아니고 교포들. 교포들이에 많은 그 K타운에 아, 뉴욕에 있으니 브라운 아이즈. That's it! 만족스럽습니까? 근데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 그거를 저희가 좀... 브라운 아이즈로 한참 활동하고 나으리가 중창단에 대한 늘 꿈이 있었어요. 보이스 투 맨 뭐 이런 분들 보고 자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솔로로 사실은 회사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영준 씨, 뭐 막내 우리 훈이 씨는 뭐 후배, 뭐 동생, 후배 친구 뭐 이래가지고 나얼이한테 간택을 당한 느낌이죠. 나얼 씨가 딱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노래 정말 잘한다는 분들.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는 색깔이 딱 그냥 확 귀에 자기... 확 박아. 달라. 노래 잘하는 거랑 이거는 아무도 못 따라해.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브라운 아이즈 걸즈랑 같은 회사였었어요? 그 아니에요. 당시에? 저희 회사 사장님들끼리 친분이 있어서. 아, 난 또 같이 그렇겠죠. 그 여자로서 나오는 줄 알고.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럼 저도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데? 블랙 아이드 피스랑 어떤 거? 아무 관계 없을 거예요. 블랙 아이드 피스. 블랙 아이드 피스는 아무 관계 없고 아. 그런 쓸데없는 질문 물어보세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거기 또 사장님, 거기 또 사장님이랑 친하신가요? 여쭤봤어요. 나. 최근에 이제 놀면 뭐하니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셨어요 혹시? 네, 봤죠. 네, 영준 씨랑 또 나얼 씨가 만든 노래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워낙에 너무 장안의 화제여가지고 채널 돌리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버렸어요. 아, 왜 돌리셨어요? 아니,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아, 그래서 그럼 나도 뭐라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인스타를 급하게. 아, 급하게. 아, 저 그 노래 되게 좋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 네, 인기 많더라고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여기까지? 오, 아니 노래 시켰어? 아니. 너 깜짝 놀랐어? 나도 좀. 내가 지금 브라운 아이즈 소울에서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 오마이갓 나 노래방에서 18곡이었어. 18곡. 어렸을 때. 좀 말해봐요. 아니에요. How do I live without your love? 아니에요.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어. 그거 오빠 목소리예요? 네. 오 마이 갓. 이거. 좋았나 봐. 널 많이 아꼈나 봐. 그게 제 목소리예요? 워낙 명품 보컬이라 저는 목을 좀 아끼실 줄 알았는데 막. 아니 사실은 제가 여기서 웬만하면은 막 이렇게 막 툭툭 노래 안 하는데 아까 네. 제시가 2만 팔로워를 계속 생각하면서 누가 그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줄 수 안 틀리게 하려고 오늘 그냥 약간 팔로잉 된 느낌 저희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뻥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놀면 뭐하니에서도 이렇게 좀 막 나오고 하니까 야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또 이제 완전체로 돌아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죠 네 왜 오늘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나오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공연을 위주로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공연장에서 만나고 싶은데 요즘은 뭐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글쎄요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또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요 왜냐면 오빠 때문에 이런 음악 장르도 나온 거고요. 오빠 때문에 이런 가수들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 죽지 마시고요. 오빠 때문에 오빠는 레전드고 괜찮다가 인스타 들어가면 약간 기가 죽어요. 네, 그거
그거는 제가 좀 길을 살려드릴게요. 아, 네. 이거 골뱅이 이거 좀 해드려요. 밑에다가 알겠죠? 네. 근데 아, 여기, 저는 여기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여기 falsetto를 내가 아까 차에서 들었거든. He has crazy falsetto. falsetto가 아 팔세토? 가성. 가성. 아 가성. 가성. 영어도 까먹고 한국말. 아 이거. 근데 falsetto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안 돼. 왜냐면 나는 가성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궁금한 게 담배 때문에 아닙니다. 나땡. 정말 제가 지금 담배를 이제 끊었어요. 아 연초를. 아. 근데 들어봐봐. 아 디, 이 와중에 디테일. 아, 그 말 나온 김에 제시가 사실 퍼포먼스나 랩 때문에 보컬이 약간 가려진 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정엽 형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은 무게가 실리니까. 아 근데 저는 제시의 그런 약간 허스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너무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어,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 제시가 제시의 완전 매력적인 목소리로 Nothing Better를 한번 불러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이 생각. 그냥 제시 스타일로 그냥 이거 한번 해주시면은. 잠깐만 나 아 왜 갑자기 시키고 이래요 나는. 전한 거. 그래서 여기 봤지. 저는 편하니까. 선배님한테 전 이런 거지. 아 제시 이런 거 매력적.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 멜로디가.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네 그렇죠. Nothing better than you. 와 와우. Than you. 와 와우. 와 뒤에. 아니 근데 내가 가성이 제 weakness예요. 근데 오 마이 갓 가성 오늘 나오네. 뒤로 쭉 올라가는 그게 완전 매력적인데요. 오케이. Nothing better를 G로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시가 뭐 줄 거 필요하면 해야죠. 아니 아니야. 아 1절 갑니다. 대박인데. 내게 언젠가 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멈춰있던 내 맘에 밉게도 고장난 내 가슴은 나를 꼭 잡은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꿔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면 그렇게 있어주면 다 같이요.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오빠 인스타 뭐죠? 야 말씀드린 순간 2만이 올라갑니다. 자, YUP. 자 팔로워 2만 올라갑니다. 야. YUP. 선배님 사랑합니다. 어디 그 어느 때보다 공손하게 알려주셨어. 좀 재밌게 올려야지. 내 필터를 넣거든. Nothing better than you. 형님 됐어요. 됐습니다. 야. 저 이제 들어갈게요. 야. 다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 코너는요, 선배님. 네. 정엽 오빠 하면 창법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Very famous. He's known for 창법. 맷돌 창법. 맷돌이 뭡니까? 한국 전통의 믹서기 같은 건데. 이제. 나는 이거 하는데. 사실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가 다 있어요. 쇼터뷰라서 가능한 코너. 제가 갑자기 왜 일어나는지 모르시겠죠? 몰라요. 내가 이거 식센스에서 봤는데 이거 돌리는 거? 거기서 봤지? 이거는 최초입니다, 정엽 씨. 자, 어떻게 저 콩도 좀 넣으면서 할까요? 그러니까 뭐 콩이라도 주든가요, 뭐. 네. 어, 콩 있어. 아, 진짜요? 야, 어우, 야. 와우, 쇼터뷰가 역시 센스는 센스. 저희가 이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어, 콩도 야 불렸어. 디테일이, 야 진심이네. 네. 진짜 이렇게 돌아가네? 응, 이게 물이 주는 거. 오케이, 불러주세요. 나뜬 발이 했으니까. My shattered dream, some broken heart, I'm landing on the shelf. I saw you all alone, wishing all my feelings was gone. I'll give my best to you. 형이 갑자기 슬프지? 형이 갑자기 슬프지? 앞으로 또 올해 뭐 음원을 또 내실 계획이 있는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원래 봄에 왈츠를 냈고 여름에 맞춰서 드라이브를 냈는데요. 제가 뭐 팬들한테 또 보답을 하기 위해서 가을에는 또 가을 버전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 버전으로 사계절 에디션을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선배님 그거를 하셔야 돼요. 오빠 노래는 정말 진짜 시대가 바뀌어도 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요새 노래들은 엄청 에너지 받고 가는데요. 있어요. 그리고 오빠의 그 목소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음악. 알겠습니다. 뭐 제시 덕에 2만 팔로워가 붙는다면은 뭐 아니 그거는 근데 그런 집착. 오빠 잠깐만. 근데 진짜 우리 쇼터뷰 1년 넘게 했는데 최초로 인스타 홍보를 목적으로 주소 여기 그래도 보통은 뭐 근데 정말 영화나, 근데 네. 정말 냉정하게 나온 게 나는 너무 고마워요. 네, 전 좀 솔직하고 싶어요. 네. 저는 어땠어요? 아 너무 부드러워서 약간 되게 좀 의외였고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갈 때는 좀 세게 나와요. 좀 세게 나와요? 네. 아. 나름 고충이 있구나. 제시가 예쁜 말 하는 것보다는 욕하는 부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때 처먹었어요. 난 이렇게 착한 장군데. 아니, 못돼 잡수셨네. 아, 진짜. 굉장히 스위트해서 되게 막 옆에서 뭔가, 아, 이래서 제시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여기 와서 알게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동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물론 저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행복해.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좋은 노래. 그 숨기지 마요. 좀 나와주세요. 알겠어요. 안 숨기게. 여러분 정엽이었습니다. Let's go, baby!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더 나은 일상을 꿈꾸는 분들과 좋은 루틴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I can do this. My special routine, 티파니와 아침에 Let's go. 예예예예예 쇼더뷰 예 쇼더뷰.